필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대리입니다. 자, 오늘 중형 세단 가지고 왔어요. 중형 세단 K5 차량 가지고 왔는데, K5 차량들 이제 아실 분들, 12년식 이전 차량들은 세타 엔진 들어가기 때문에, 세타 엔진 아닌 12년식 이후 모델인 누구 엔진 들어간 차량 찾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사람이 심리상 또 좀 더 좋은 차에 좋은 금액이면 좀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금액, 굉장히 좋은 금액, 여지껏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금액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2013년식의 기아 K5 모델입니다. 스마트 스페셜 등급이고 13년식이기 때문에 누후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가 16만 킬로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후 엔진에다가 새로 엔진까지 작업을 해줬어요. 보링. 세타에서만 하는 보링을 누후에서도 해놨다. 좀 더 엔진의 정성을 잡아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따 시동 걸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차량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 단순 운전도 없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무사고에다가 흰색 바디, 근데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 가지고 왔고요. 하부에 누유 미세누유 전혀 없는 성능까지 올량화한 이 차량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550만원에 전달 드리려고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일반 K5와 동일합니다. 백화 현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전방 감지기는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네트에 붓펜칠의 흔적 살짝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유리나 그런 부분은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는 40%? 30-40% 정도가 맞겠네요. 휠컨디션 끝쪽에만 아쉬운 주차 스크래치 약간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드 미러엔 리피터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현재 외판식상 흰색 바디여서 차량의 깔끔함을 잡고 있는 차량인데, 스크래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생활의 흔적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쉬운 덴트죠. 문콕 정도, 그 정도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가량 남았네요. 뒤쪽에 휠컨디션 아쉬운 스크래치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구매하실 때 그냥 앞에를 중고로 좀 저렴한 타이어를 교환하시든지, 혹은 앞 뒤만 바꿔서 타시는 걸 전 좀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기 카메라는 정품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형급의 차량이니만큼 안쪽에 넓디넓은 수납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매트까지도 깔아서 이 차량의 트렁크 상태도 찍히거나 그런 거 없게 관리를 잘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지금 뒤 펜더 쪽에 생채기 하나 보여지고 있네요. 붓펜칠을 해놨죠. 전반적으로 군데군데에 붓펜칠의 흔적들 조금조금만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운전하면서는 못 봤었는데, 이 앞유리 쪽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약간의 돌빵이 하나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유리 흔적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니까 그냥 해서 드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차량 2열 시트 가시면 2열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했다라고 보여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2열 시트 가볼게요.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일단은 제가 2열도 관리를 했다고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노력은 했지만 아쉽게도 시트의 오염은 막지 못했습니다. 노력은 어디서 보냐, 이 시트 카바를 씌워놔서 주행을 한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뒤쪽에 아쉽게도 시트에 잔 오염 같은 경우는 조금 묻어있다, 그냥 그 정도의 생활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시트 아래쪽으로 찢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팔걸이 쪽 내렸을 때는 컵홀도 달려있고, 팔걸이 쪽에 개인적인 상태도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지금 후면 냄새 없이 깔끔한 차량입니다. 천장에도 오염은 안 보이네요. 담뱃방도 없고 아주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운전석 가볼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실내등 좀 켜고, 이 차량 아쉽게도 등급이 조금 낮은 관계로 스마트키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시동 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ACC 모듈로 돌려놓은 후에 이렇게 시동 걸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1발로 잘 걸린 상태입니다. 아직 냉간시 상태죠. 계기판상 경고등, RPM 부조 떨림 전혀 없고요. 주행거리 162,350km
달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돌빵 진짜 티가 잘 안 나요. 안에서 이게 안 보였구나 싶은 게 왜 안 보였는지 알 것 같네요. 뒤쪽에 스티어링은 이렇게 가죽 카바를 씌워 놓으셨습니다. 카바까지 씌워가면서 관리를 하는 차량이고 안쪽으로는 우레탄이기 때문에 사용감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볼륨 컨트롤, 에코 모드, 트리 컨트롤, 음성 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블루투스 된다는 얘기죠. 뒤쪽으로 와이퍼, 오토라이트 달려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키가 없다고 전동접이가 없냐? 그것도 아니다라고만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선글라스 수납함 들어가 있고요. 룸미러를 이렇게 되게 큼지막한 걸로 뒤에 잘 보이게 변경을 해놓으셨습니다. 전후방 이 차는 블랙박스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물 전혀 없이 깔끔하다. 흔적도 없고 찍히거나 그런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센터페시아 쪽에는 블루투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블루투스 안 되는 차량 K5도 굉장히 많다라고만 알아주세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터치 패널 이 정도면은 순정치고는 잘 먹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눌렀을 때 안 되는 거 다 한 개도 없이 지금 빠릇빠릇하게 잘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라디오 컨트롤러까지 한번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머리를 잘 써보세요. 사운드도 굉장히 빵빵했고요. 아래쪽으로 비상등 버튼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공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버튼 눌렀을 때 순정 트림에 같이 연동도 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밑에 쪽으로는 수납함과 함께 12V 시거잭, 악세서포트 USB 충전 단자함 있고 기어 콘솔 라인 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구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암레스트함, 수납함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후진 기어 넣었을 때는 선명한 후방 카메라까지 정품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550만원에 솔직히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솔직히 이 정도 순정 오디오 있고 순정 랩이 있고 후카 있고 열선 시트 있으면은 옵션도 딸리지 않다고 보는데 13년식에 550만원에 요 정도 엔진 상태 가진 차는 진짜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엔진 소리 들어보시면 놀랄 겁니다. 가보시죠.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사운드가 야 이거는 진짜 신 엔진 소리다. 조금 오버해서 신 엔진 소리다라고 말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옆에 서 있을 때는 정숙성 그 자체인데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서 엔진 소리 들려드릴 때 마이크를 이렇게까지 가까이 갖다 대잖아요. 근데도 요 정도 사운드면 저는 영상 속에서도 되게 작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 차량 일단 13년식의 누 엔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차량인데 그 누 엔진 자체를 또 보링을 해갖고 상태를 더욱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져온 차량입니다. 16만 킬로의 완전 무사고의 성능 올량호한 이 흰색상의 K5 차량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차량 가지고 왔고요.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